안녕하세요. 막내인 허야입니다. 지난 803 맛집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은 803 나들이 오실 때 방문하면 좋을 카페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협찬 광고 없이 검색으로 알게 된 카페이고요. 호기심에 방문해서 내 돈 내먹게 보았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803 카페 두 곳인데요. 차례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카페는 굿 테이스트 바이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입니다. 범어동 본점을 기점으로 대구 시내 5개 매장이 있고 이곳은 다섯 번째 직영점입니다. 오픈런해서 여유롭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콘서트도 열리고 미술 작품도 전시하는 멋진 공간도 있어요. 양쪽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주문할 수 있는 메인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직영점 5개와 아카데미까지 운영하는 브랜드답게 특별한 커피 메뉴와 음료 메뉴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빵과 쿠키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문 후 메인 공간을 둘러보니 디자인 엽서도 판매하고 있었고 다양한 굿즈와 드립백도 전시 판매하고 있었어요.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 매장 방문하시면 브로슈어 한 장씩 챙겨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큰 창으로 보이는 숲 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전시 공간으로 들어가 봤어요. 이제껏 맛본 로마나 중 최고였고 레몬크림과 에스프레소의 밸런스가 매력적이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니 소금이 반죽 전체에 고르게 녹아 있어서 더욱 맛있었답니다. 마음 편안해지는 803 경치를 보며 매력적인 커피와 맛있는 베이커리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은 베르겐 에스프레소 바 소개해드릴게요. 매일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크로와상 메뉴가 맛있는 걸로 유명하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하다고 해요. 다양한 커피 문화로 유명한 노르웨이 제2도시 베르겐에서 영감을 받아 유럽풍 공간으로 카페를 오픈했다고 해요. 주문이 가능한 메인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크로와상 맛집이라더니 정말 다양한 크로와상 메뉴들이 있더군요. 다양한 에스프레소 메뉴와 커피 메뉴, 디카페인 커피 메뉴와 음료,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주문하니 원두 타입 선택하라고 하셔서 산미 없는 고소한 맛으로 선택했어요. 주문한 음료와 디저트가 나왔어요. 쪽파 베이글 이후 쪽파 크림에 푹 빠져 있는데요. 함께 간 동생이 아직 못 먹어봤다고 해서 주문해봤어요. 아메리카노의 은은한 풍미와 향이 인상적이었고 슈페너의 크림 비주얼도 매력적이었답니다. 시그니처 커피 크림을 올렸다는데 다른 곳에서 마셨던 슈페너보다 고소함은 살짝 다운되고 커피 풍미가 업된 느낌이긴 했어요. 유럽 감성의 공간에서 맛있는 커피, 크로와상 즐기면서 여유로움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